하창한 오후. 어? 저기 저 사람? 한가한 김흥국이 있다. 시연이가 뭐 할까요? 뭐 어떤 미션이에요? 이번에. 과연 흥국에게 주어진 미션은? 한국 최초 프리미어 리그 국민 축구 영웅 박지성 선수. 박지성과 통화하라. 그 친구 뭐 하려면 할 수 있죠. 정말요? 안녕하세요, 회장님. 김흥국입니다. 회장님? 아유. 피파회 때문에 알겠습니다. 잘 다녀오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대한축구협회 피파 부회장이신 정몽주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 피파회 때문에 상당히 바쁘시네. 다음 전화 상대는 누굴까? 여보세요?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김흥국입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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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새벽에 결승전 보면서 예.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응원 많이 했는데 아, 정말 아드님이 안 나와가지고. 아들? 박지성의 아버지와 통화 연결. 박지성 선수 어떤 아들이에요? 뭐 아시다시피 뭐 착하죠. 지금까지 뭐 아직까지 아버지 말 안 들어본 적 한 번도 없고 잘 뭐 착하게. 하여튼 결혼도 그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. 마지막으로. 아니 결혼은 뭐 언제 시키려고요? 뭐 결혼 시기는 됐으니까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. 뭐야 뭐 그것도 아버지가 해주는 건데. 아니 근데 본인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한대요? 뭐 현모양처 같은 그런 스타일. 뭐 그런 거 자기는 섞이는 저 조용하니까. 근데 연예인 쪽은 상관 안 해요? 연예인요? 예. 연예인이 자꾸 제가 싫어하는 것 같은데 싫어하지는 않고 분야가 서로 틀려서 아. 운동선수의 그 어떤 내조를 하기는 너무 힘든 직업이잖아요. 아버지, 저 연예인 좋아해요. 지성아, 나 김태희 연락 줘. 난 전지현. 알았어, 나만 믿으라고. 어, 나는 안 되겠니? 저 지성이 좀 훈련 나갔어요? 11시부터 한 12시까지 하고 밥 먹고. 그 요르단 때문에 훈련. 네, 그거 저 들어가지 않아요? 예. 네. 그래요. 그 지성이 안부 좀 전해주시고. 아이고 감사합니다. 항상 네.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네네. 한번 들이대야죠. 네. 들이대. 네. 예. 박지성과 통화하셔야죠. 몰랐죠. 요르단전 때문에 이제 훈련 갔잖아요. 훈련 그 잡음 없이 하게 해야지. 그냥 미션 실패. 미션 아 그래 미션 실패.